그래, 알았어. 계속 읽을게.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저는 일곱 난장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가엾은 공주님, 우리와 함께 살아요. 아, 엄마! 응? 난장이 목소리가 그게 뭐야? 키 작은 느낌을 살려야지. 키 작은 느낌? 어떻게 살리는 건데? 자, 이렇게! 공주님, 우리와 함께 살아요. 공주님, 공주님, 이렇게? 아, 됐다! 아이고,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. 아, 이거 동화책을 그렇게 못 읽어서 되겠어, 이거? 어? 아니, 옆에서 볼 땐 쉬워 보이지? 아, 그럼 당신이 해봐. 아이고, 잘 봐, 내가 하는 거. 그놈의 시퍼런 난쟁이들을 왕창 다 잡아주겠어. 파란 수법의 에센스를 뽑아야 내 마법의 힘이 비로소 천하무적이 된다. 괴물은 또 이 아빠가 예 박괴물이야. 자신 있어. I do. 와, 진짜 엄마보다 아빠가 짱이야. 아니, 제부에서 10달 동안 길러서 낳아주고 육아책도 시중에 남아있는 거 다 읽어준 것도 천데 목소리 연기 못한다고 이런 지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? 아, 정말 육아는 코대고 또 코댑니다.